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너소 다크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은 블루 다이아몬드 계열로서요. 아주 희귀한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저희 블로그에 공인 광역 블로그에 또는 유튜브에 108캐럿으로 소개했는데요. 그 다이아몬드를 지금 커팅을 해서 드디어 이렇게 멋지게, 네, 아주 멋지게 완성된 보석이죠. 네, 다이너소답게, 공룡답게 공룡의 머리 모양을 이렇게 커팅한 건데요. 역시 다이아몬드 특징은 주변을 스텔스 기능이 있다는 것, 즉 투명으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갈치 색이 어떤 다이아몬드도 그런 광택이 난다는 게 특징이고, 다이아몬드 광택은 밀면서 광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역시 레벨이 다릅니다. 현재 이것은 108캐럿을 48캐럿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48캐럿.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이야, 정말 아름답네요.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네, 이것은 특별 할인 판매가 시작하고요. 8월 달에 한다면 거의 절반 가격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이제, 특별 가격으로 판매하고, 10월부터는 매달 1억씩 판매 가격으로 올려서 판매할 것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핑크 다이아몬드와, 레벨 업된 이 다크블루 다이아몬드 두 가지가 이제 라인업이 돼서 이쪽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 그리고 몸에도 좋은 다이아몬드로 소개될 것입니다. 이거 매력적이죠? 내품물에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특이하고 멋있습니다. 예, 희귀한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로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가격 흥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먼저 가져간 사람한테 특별히 저희가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오두리 해수욕장의 다이아몬드 카페입니다.